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의 최고의 그 어떤 비전과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 퍼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감동이란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 넣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신의 생각에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 영이 우리에 부어질 때에 그때에 와지는 즉 자극을 받는 것, 또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받는 이 순간을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성령에게 포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면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좋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웃음이 있게 되고 노래가 나오게 되고 휘파람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온 몸의 인상이 다 화평의 세계로 자기 자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배 다 마칠 때까지, 말씀 다 들을 때까지 머릿속에는 금전 출납뿐만 자꾸 계산이 되고 또 요즘에 개조하는 다단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놀던 것만 자꾸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의 감동에게 자기가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언제 입었습니까? 세 가지 여기 보면 첫째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고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면서부터 온 종일을 지날 때에 절대 그래서 주일에는 다른 오락도 피하게 했고 세상의 일도 멈추게 했고 주의 날은 오직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그 순간에 여러분 몸에 질병도 사라지고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가난 궁핍도 불행한 것은 다 하나님이 제거해 줍니다. 좋은 것만 여러분에게 있게 해주시고 생각밖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삼손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것 같이 찢어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어떻게 찢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고 그 감동 속에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 사자를 막 찢어버렸는데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찢었는지 입을 찢었는지 배를 찢었는지 그건 세밀하게 구별 안 됐지만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1장 38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선택을 받을 때도 조건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고 있었던 것을 비록 신앙이 없었던 바로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대하 드라마 같이 계속해서 이 땅에 운행하고 계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국내에 계신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혹은
자기 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힘 받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힘 받을 때 내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내 행동이 성령에 의해서, 나의 모든 계획이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자가 되는 길은 성령에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정배를 받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지켜주고 함께해주고 역사해주고 도와주고 감동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있고 값 있는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수고에 값 있는 수고, 하나님이 가장 인증해주고 축복해주시는 수고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서, 여기에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정배를 가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감동시켜주고 역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이관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응답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 나타난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은 바로 그로 하여금 신령한 귀가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아멘. 오늘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고막을 진동시켜서 하나님 말씀 에덴 동산에서 하셨고 구약에도 하셨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는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불 꺼진 난로 같습니다. 맥 빠진 사이다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소리 없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동작이 없는 마네킹으로 만드는 그런 인형과 같은 그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불이 있는 난로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왔는데, 여기 첫째 그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들려왔다. 여러분, 나팔은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그 음성의 위대성을, 그리고 그 음성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부르느냐 하면은, 백성들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세 번째는 즐겁고 복된 큰 절기 때, 무슨 절기를 베풀 때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을 경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고 경고할 때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같이 위대하게 들리는 음성을 들은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대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를 향하여 강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는 그 벙어리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체가 큰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네? 이 축복받았다고 하면은 자꾸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지난 주간에 돈도 못 벌었는데 무슨 축복이냐고. 네? 아,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뭐 대질이 다 틀어졌는데 무슨 축복이냐고. 여러분, 그것은 있어도 없어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영혼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는 놀라운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텔레비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뭐 노래도 듣고 코미디도 보고 뉴스도 듣고 그리고 무슨 강의도 듣고 하루 종일 들어도 영혼이 살아나는 부분, 천하의 장세부터 종말까지 그거 가지고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교양은 자기에게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대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정성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내게 나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육체가 잘생기고 건강하고 지명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온몸에 온갖 보석, 폐물, 은금, 진주, 다이아 다 걸치고 있어도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영혼이 산 사람입니다. 응?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오늘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해골대와 같습니다. 메마른 땅에 뒹굴고 있는 해골대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각 나라에 보면은 우리는 매장을 해서 산에 무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무덤을 다 파가지고 땅이 좁으니까 해골만 바가지같이 쫙 쌓아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도 있고 불란스도 있고요. 그런데 그 해골을 막 굴 속에 쌓는 거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아. 큰 해골, 작은 해골 막 쫙 쌓이는데 그거 처음에는 징그럽다가 나중에는 그 지나가 한 번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요 허무감이 들어요. 사람이 참 저분들 살아 있을 때 그래도 참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 또 뭐 지위에 높은 권자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생명 떠나니까 다 하나의 해골만 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귀한 것이 내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영혼이 살게 되고 그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 민족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정치를 잘라고 해도 안 됩니다. 밤낮으로 싸우고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고 서로 참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한글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가 끝나야지 방송이 시작되고 라디오도 시작되고 텔레비전도 시작되고 국내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노래하기 전에 방송이 먼저 나오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고 모든 방송도 시작되고 모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은 24자 자음 모음 가지고 전 세계 발음을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태국이나 저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글자가 꼭 지령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태국 같은 데는 이제 내일 제가 태국 들어가지만은 그 가보면은 글자가 꿀뚱꿀뚱해서 나는 왜 이렇게 했는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그 뱀 대가리가 하나씩 글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뱀이 한 번 흔들면 무슨 말이고 두 번 흔들면 무슨 말이고 뱀 꼬리가 위로 가면 어디로 가라는 뜻이고 뱀 머리가 위에 있고 아래에서 흔들면 어떻게 하고 그것도 네 번 다섯 번 흔들면 그거 가지고 그 말이 쟁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태국 교과서나 신문 보세요. 한 페이지에 뱀 대가리가 막 수백 개가 팍팍 하는데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거예요. 응? 그러니 그 뱀 대가리에게 무슨 축복이 막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뱀 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받지 못했을 때도 우리 민족은 경천 애인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것이 아예 우리 민족의 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흥한다는 이것이,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짧은 기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기간이 예루살렘의 성령의 불이 지펴지고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구라파로 복음이 전파되고 서구로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올 때까지가 2000년이 걸려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들 아무리 육체가 잘못되고 망가지고 뭐 카드빚이 쌓이고 부도가 나고 차압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 된 자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된 그에게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요한에게 둘째는 신령한 눈이 떠여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요 눈에 보이는 땅에 그리고 물질에 관한 거, 육체에 관한 이런 세계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콧대가 잘생겼구나, 눈이 쌍꺼풀로 뭐 이마가 목이 어떻고 사람들 그렇게 평하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고 매일매일 생활하면은 그 영혼의
저들이 얼마나 참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부터 보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번에 마카오 가니까 거기 그 마카오의 최고의 그 부자가 92살 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빠진 꼴을 3분의 1을 혼자 가지고 있고, 그 빌딩 저것도 아무 것이고 아무 개고 참 자기 소유입니다. 소유인데 이 사람이 또 부인을 7이나 데리고 산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92살이 되니까 자기 죽음이 가까우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까 뭐 우리 매일매일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한참 기도해 보니까 답이 나옵니까? 네? 그 만족한 거예요. 매일 모든 생활이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기쁨이 없고 생활에 만족이 없고 뭐 취미가 없어지고 뭐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은 사람은요, 그 영혼이 지금 살아서 생동하고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해야 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주여 하는 기도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눈 뜨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예? 기지개를 피면서, 에이구 날씨도 더럽다 뭐, 응? 또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버님. 그런 말을 했는데도 그날 안 죽었으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아,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말을 선포하면서 하루 생활을 시작하고, 사람마다 보면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런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기 스스로가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지면 남도 기뻐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저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봤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발에 끌리는 옷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몽둥이로 막 지옥에 때려서 망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만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감사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발에 끌린 옷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금띠를 띈 주님으로 보여준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금은 금띠를 띈 것은 왕권을 의미하면서 영원 불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실 왕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는 것이 왕입니다. 왕은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고 외적의 침해를 막아줘야 되고 그들의 의식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왕에게 진액을 뽑아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예수님은 바로 금띠를 띈 주님으로 큰 권세를 가진 주님이 바로 그 울분의 영원히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봤습니까? 그 예수님 볼 때 머리와 털의 희게가 양털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티도 흠도 없으신 주님의 영원하신 성결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영혼을 영의 눈을 떠서 눈은 불꽃 같으며, 이것은 주님이 능치마담이 없으신 전지성을 보여준 것이고, 발에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은 그런 악한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손에 일곱 별을 가진 주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산다면 이러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한다고 해서 어떤 성화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런 인상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 주신 그 속죄의 구속의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최고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는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온유해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안정과 정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뭔가 조급하고 뭔가 안절부절하게 되고 뭔가 불평불만이 생기고 무엇인가 짜증이 생기고, 그런 것은 이미 질서가 파괴됐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부모, 어떤 아버지가 아주 중태에 빠진 아들을 살리려고 병원에다가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지금 촉각을 다투니까 빨리 와서 네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전화를 했는데, 오전에 전화했는데 의사가 저녁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치면서, 여보시오, 당신은 환자를 살리는 의사인데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지금 위독한데 촉각을 다투는데 빨리 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늦게 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한마디 안 하고 태평한 얼굴로, 예, 지금부터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수술을 시간 동안 하고, 이제 소금무 장갑을 벗으면서 나오면서, 예, 수술이 잘 됐으니 안심하십시오 웃으면서 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 아버지는 무슨 병이 어떻게 돼서 수술이 어떻게 해서 잘 되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막 이런 거 듣고 싶은데, 아, 그런데 좀 이 얘기 좀 세밀하고 하시라고 하니까, 예, 간호원에게 들어보면 압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간호원에게 의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중태에 빠진 아들의 아버지가 막 그런 이 피를 마를 정도로 펄펄 뛰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의사 간호원이 하는 말이, 예, 지금 바로 그 의사분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지금 집례하다가 급히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달려와서, 하루 한나절 길을 달려와서 당신 아들을 수술해주고 아들 죽었는데 나머지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가신 겁니다. 그때 이 환자 아버지가, 하,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조지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성경에도 보면 서들면 이스마엘을 낳고 인내하면 이삭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나이는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80대였는데 자리도 지금 늙어갔는데 그 막 초조초조하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지금 여러분 중동 전쟁이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이삭의 후손들하고 전쟁이 중동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서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이스마엘만 안 낳았으면 이런 비극이 없을 텐데 결국은 자기 후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인내함이 그리고 평안함이 그리고 내 마음에 안정된 그런 신앙으로 무장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해주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절대로 내 자신의 인격을 흩뜨리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심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은 그 귀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귀한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도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현재 일과 장차 일 될 일을 내세 천국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돼요. 응? 내가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어렵고 환난 풍파 많은 세상에서 그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멋있게 이기는 서리를 있어야 돼요. 이런 세상을 잘 이겨나갈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비가 올 때 죽은 고기는 떠내려갑니다. 뒹굴면서 떠내려가요. 산 고기는 그 물줄기를 따라 촥촥 차고 막 올라가는 거 보면 와, 그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악할수록 험악할수록 환난과 시험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그것에 떠내려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끝까지 전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 문이 열린 축복 아래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국내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평생을 성령에 사로잡힌 축복의 삶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